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팔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복에 대해서 얘기하면은요, 얼굴에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복을 싫어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복 받으십시오 하면은 다 좋아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팔복을 보면은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기에, 어떤 사람이기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과 다른 복을 추구하는가? 자,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탐합니다. 썩어질 육신의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들을 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곧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신데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한 계시록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제 또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복에 대해서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서는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사십시오. 가난한 게 복입니다 하면은요, 저마다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는요, 무엇을 자꾸 갈구합니다. 뭘 갈구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자 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 자가 되십시오. 또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십시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십시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되십시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화평케 할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온유할 때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이러한 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어떤 위익을 위해서 살다가 누가 나를 욕했을 때는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당하고 모욕당할 때요, 여러분, 자존심 상합니까? 아니요. 내가 예수 때문에 핍박당하고 당하고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도요, 터무니없는 어처구니없는 이러한 말을 들을 때도 내 심령이 기뻐요. 왜요? 하늘에서 받은 상이 크기에 기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도 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떠한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이 땅에서요, 정말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섬기셨어요. 섬김의 본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섬김의 모습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산상수훈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복 중에 복이고, 또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에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에 가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바라볼 때가 있는가 하면요, 어느 때는요, 숲 전체를 바라보고 그 어우러지는 것에 대해서 와, 아름답다, 이런 표현을 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팔복이라는 큰 숲을 바라보십시오. 한절 한절씩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요, 우리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씩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팔복이라는 전체의 숲 속에서 우리가 받아 누리고 다스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요, 우리 모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세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세 가지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무슨 사역을 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에 대한 것을 전파하셨습니다. 또한 가르치셨습니다. 각색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너희가 듣고 본말을 지키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또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각색 병자들을 고쳐야 되는 치유사역을 또한 겸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을 때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기독교인들에게만 말씀하셨습니까? 목사, 장로, 요즘 시대에 이런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 이스라엘 전체에서 모여드는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요, 이 무리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니,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네? 그분이 가르치시는 것은 어떤 권위 있는 자와 같다. 이렇게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떨어뜨리지 마십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를 스스로 높여야 됩니다. 어떻게 높일 것인가? 오늘 산상수훈의 이 팔복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우리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높이고 또한 우리 안에서 예수가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기독교인들은 나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연합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팔복에 대해서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요, 그가 애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온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자꾸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고 섬기고 싶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사랑의 은사가 있으면은요, 더불어서 따라오는 것은 섬김의 은사입니다. 또한 섬김의 은사가 있다 보면은 저 사람은 자꾸 궁유리 여겨져요. 그러기 때문에 긍휼의 은사도 따라옵니다. 여러분이요, 이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애통할 수 있는 것이고 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복이 세상에 썩어져 갈 그러한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이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팔복을 구하며 우리의 성품을 지니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심령의 가난함은 그럼 어떻게 얻을 것인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를 들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태어나면서 마음에 가난한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 스스로가 나는 잘난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우레 아들이라 불렸던 야고보와 요한의 성격을 보십시오. 아주 대단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어떤 사람으로 변했냐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과 같이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은요, 이 팔복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이 팔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태어나면서 온유하게 태어난 사람 보셨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아닙니까? 이러한 모세도 보십시오. 애굽에서 살아갈 때요, 자기 백성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 것을 봅니다. 이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뭐가 올라와요. 그 분을 이기지 못하고요, 쳐서 죽였습니다. 발각나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디안에서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살아갈 때 이가 마음이 온유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형님과 누님이 모세의 결혼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얘기할 때 모세는 이런 방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온유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옆에서는 자꾸 사단이 방해를 합니다. 못하게 하나님 일을 이렇쿵저렇쿵 자꾸 찔러댑니다. 그런데요, 우리 육적인 올라오는 이런 붐과 혈기 여러분 다스리십시오. 자, 우리는 이러한 온유한 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누구나가 태어나면서 이러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 육신이 살아갈 때 밥을 먹고 운동을 하듯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 늘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어디 뭐가 떨어져 있는 거 없는가 하고 땅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위의 것, 하늘의 것,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이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세상적인 복을 구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구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법을 구합니다. 명예를 구합니다. 권력을 구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에 주리고 핍박받는 자,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요, 영적인 복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쫓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제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은 어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러한 것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복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청교도들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복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초기 한국 기독교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핍박을 받아도요, 조롱을 받아도요, 죽음이 위협해와도요, 그들은 세상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가에는요, 늘 찬송이 흘렀습니다. 어떠한 찬송이 흘렀습니까?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여러분,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육신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요, 육신은 누구나가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추구하는 것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죽어서 무슨 상관이야?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또한 각색 병든 자, 눌린 자, 자유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와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만 추구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의 개념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복의 개념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 다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팔복에 대해서 보니까요, 첫 번째, 무슨 복이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니 그들의 천국이 그들의 것이. 또 쭉 있다가 여덟 번째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니 천국이 저희 것이. 시작도 끝도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 늘 어디에 계십니까? 나와 늘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안에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여러분의 마음은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누가 나를 찔러도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받고 살아가야 할 진정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팔복입니다. 무엇, 어떤 복입니까? 자,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복은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웃고 먹고 떠들고 즐기는 데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애통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강한 데 있지 않습니다. 온유한 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그리스도인의 복이 있지 않습니다. 의에 지르고 목말라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목말라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정하고 차갑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복은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였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유, 저 사람 왜 저래가 아니라 판단자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십시오. 우리가 더러운 마음을 품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자꾸 다툼을 일으킵니다. 갈등을 가져다 줍니다. 분과 시기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만나기만 하면 화평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화평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의와 타협이 돼요. 나의 유익이 된다면 까짓것 얼마든지 타협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복만을, 기복주의 사상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복을 추구하십시오. 우리가 이 영적인 복을 갖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만이 이 영적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늘 기도하십시오. 또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늘 성령의 충만함을 살아갈 때 이 팔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